Hello 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Welcome, Sam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자, I am back home from a trip to Turkey. 제가 이제 터키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전혀 문제 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반가워요. 자, 오늘의 영어 한마디. 여러분 어떤 계획이 미정일 때 불확실한 내용 그런 걸 얘기할 때 영어로 아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써요. It's up in the air. 그것은 up 위에 있다. In the air. 공중 위에 있다.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미정이에요 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당신은 이번 주말에 계획이 뭐예요? 뭐 할 거예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on this weekend?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데 여러분이 아직 확실치 않아요. 정해진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영어로 아직 미정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It's up in the air. It's up in the air. 자, air 모음 앞에서는 더라고 발음 안 하고요. The air 라고 발음해요. 그것은 공중 위에 있다. 아직 결정나지 않았어요? 미정이에요? 자,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It's up in the air. It's up in the air. 자, 오늘은 불확실한 내용을 누군가가 물었을 때 아직 결정나지 않았어요? 미정이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 대신에 쓰는 말 It's up in the air. It's up in the air. 자, 연음대사 up in the air. It's up in the air.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도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매일매일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전 다음에 뵐게요. Bye bye. Have a nice day.